안녕하세요. 충주 이광규 공인입니다. 앞에 보이는 2차로를 통해 5-6분을 주행하면 엄정면 소재지에 닿고 10여분을 주행하면 충주 북부산업단지, 20여분을 주행하면 충주 도심에 닿을 수 있고요. 여기는 충주시 엄정면 목계리입니다. 이쪽으로 주행하면 목계 나루터를 거쳐 원주, 음성, 감곡으로 연결이 되네요. 오늘은 여러분께 근생용지, 원룸부지, 빌라부지, 기숙사부지의 용도로 적합한 토지를 소개해드릴 건데요. 이 시골 마을에 웬 근생, 웬 원룸, 웬 빌라, 웬 기숙사냐 싶으시겠지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이 위치로부터 충주 북부산업단지까지 주행 10여분 안쪽인데요. 충주 북부산업단지 앞에 산청면 소재지가 형성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쪽 땅값이 결코 만만치 않다는 거. 충주도심 웬만한 동땅값에 버금 또는 웃돈다는 거. 게다가 아무리 가까워도 어차피 한 번 움직이려면 5분은 걸릴 텐데 5분이나 10분이나 거기서 거기 도끼인 객끼인 소 50보 100보라는 거 듣고 보니 그럴싸하죠. 암튼간에 충주 북부산업단지에서는 현재 엄청난 양의 숙소를 필요로 한다는 거 제가 거짓말은 잘 안하니까 일단 한번 믿어보시고요. 제가 지금 걷고 있는 작은 도로의 왼쪽 토지가 소개 토지입니다. 요 폭이 좁은 도로도 도로이기는 하나 소개 토지가 2차로에 53m가량이 접해 있으니 2차로를 이용하면 되겠죠. 요 느티나무가 이쪽 토지에 속할런지 도로에 속할런지는 조금 아리까리하네요. 이 토지의 용도지역은 건폐율 60%의 제1종 일반 주거지역이고요. 313평의 지목 전인데요. 313평이 왜 이렇게 넓어? 쉽죠? 아까 영상 초반에 수풀이 우거져 있던 밭의 반절은 매매면적이 아니고요. 이 감자밭이 끝나는 지점이 매매토지 서쪽 경계가 되는데요. 현재 몰미로 감자밭으로 사용 중이지만 이쪽 도로 쪽으로 일부 타인 소유의 토지가 끼어 있긴 하고요. 그래서 매매토지는 동서 긴 폭의 평균 폭은 60여 미터이고 남북 짧은 폭의 평균 폭은 17미터인 부정형 평지형인데요. 이 정도면 원룸, 빌라, 기숙사를 신축하기에 딱 좋은 지형과 평수죠. 그리고 제가 근생 용지로도 추천드렸죠. 긴 말 필요 없이 요 도로 건너편에 가만개 식당이라는 청국장 전문 한식당이 있는데요. 충주 도심에서 여기까지 먹으러 올 정도로 장사가 아주 잘 됩니다. 근처 지나실 일이나 요 땅을 저 몰래 돌아오신다면 들러보시고요. 요 토지의 매매가격은 평당 53만원으로 1억 6,500만원입니다. 근생용지, 원룸부지, 빌라부지, 기숙사부지로 적합한 토지입니다. 충주시 엄정면 목계리 충주 북부산업단지에 근접해 위치하고요. 2차로와 서로에 접한 부정형 평지형의 제1종 일반 주거지역이네요. 313평 면적의 지목 전에 건폐율은 60%, 용적률은 200%입니다. 주행기준 엄정면 소재지 5-6분, 충주도심 20여분 거리이고요. 북부산업단지를 겨냥한 원룸, 빌라, 기숙사부지로 딱 좋겠네요. 평당가 53만원으로 희망 매매가격은 1억 6,5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공인중개사 이광규였고요. 고객 만족을 위해 1년 350일 최선을 다하는 공인중개사입니다. 충주시와 충주권역 부동산에 관한 모든 상담을 해드리고 있어요.
토지, 주택, 아파트, 원룸, 빌딩, 공장, 창고 등 매매 및 임대에 관해 전화, 문자, 카톡 주시면 정직과 성실로 순례를 다 하겠습니다.